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JP모건 연준 11월에 올해 첫 인하, 주식은 동상이몽. 현재 시간 11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니크 수석 전략가는 우리는 이제 올해 첫 연준의 금리 인하는 11월이 돼서야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콜라보니크 전략가는 미국의 5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받아본 이후 올해 완화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희박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상향, 미국 성장세 반영.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11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에 대비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 대비 0.9%포인트 오른 2.5%로 상향 조정된 것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빌레로이 22 정책위원, 금리 인하, 서둘러도 미뤄도 안 된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빌레로이는 22가 지난주 통화 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적인 방향을 정했다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22의 금리 인하 이후 22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빌레로이 총재의 발언은 간밤에 나온 다른 ECB의 동료들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마크롱 사임설까지 프랑스 독일 스프레드 8개월 내에 최고. 프랑스의 전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 우려를 반영하는 지표인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유럽 장중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사임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불거지면서 프랑스 국채 수익률에 상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가 조금 보이면서 관망세로 인해서 이 상승폭은 조금 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증시 상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 30 지수는 0.31% 하락 마감. 나스닥 지수는 0.88%,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7%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와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에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예측치인 2.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로 침체됐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후 최근 3년간 2022년에는 3%, 2023년에는 2.6%, 2024년은 예상 2.6%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의 전망보다 0.9%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 영향으로 성장률이 1.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올해 0.7%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소비와 수출 등 경제활동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 1월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4.8%를 기록하며 지난해 5.1%보다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4.5%보다 높게 잡았는데 이는 수출 등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인더미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일으킨 4년간의 격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되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성장률이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간 11일 7%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부터 시작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오픈 AI와의 제휴와 함께 또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것이 하루 지난 후에 큰 반응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14일 기록한 이전 최고 주가를 약 6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애플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으로 애플은 올해 업데이트될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표 직후에는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주가가 1.9% 하락해 193.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에 월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기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WWDC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애플의 목표 주가 216달러,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270달러의 평가를 받을 단연간의 제품 개편에 장점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도 애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기능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라고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금 거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금 거래의 중심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계금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 중앙은행 담당 수장인 카오샤익 판은 주요 신흥 경제국의 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이들 시장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같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 수장은 싱가포르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이들의 중앙은행들과 또 가까이 위치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중 하나인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며 중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매입한 기관입니다. 2023년 중앙은행 중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중국인민은행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강력한 1분기 금수요를 기록하는 등 이 금수요에서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WGC의 최근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중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등 이 세계 금 채굴 공급센터의 약 25%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판 수장은 싱가포르의 미래의 금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싱가포르가 향후 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이 정치적 안정성과 투자금에 대한 판매제 면제를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 전력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칩 제조에는 많은 에너지와 전기가 필요하기에 대만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세 차례의 대규모 정전과 또 여러 차례의 소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313건의 정전 사고가 있었으며 큰 정전으로 50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며 주로 석탄과 가스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부족은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또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이 대만 전력회사는 2023년에 세전 손실 63억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전기 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 소비자는 2023년 전체 전기 소비량의 5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에너지 차질은 반도체 제조를 늦추고 또 글로벌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부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수익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산업은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만의 반도체 제조 산업의 전기 소비는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2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에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 정부는 몇몇 주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전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XRPL 펀드를 출범해서 XRP 레저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XRP는 리플의 고유 암호화폐로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기업 파트너십, 개발자 보조금, 스타트업 투자 및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플은 2022년 3월에 개발자 지원을 위해 10억 XRP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리플의 전략계획 담당 부서인 요시카 카와는 일본과 한국의 블록체인 혁신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확장은 미국의 적대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도쿄 기반의 해시키 DX와 제휴를 해서 일본 시장에 XRPL 기반 공급망 금융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SBI 홀딩스와 합작을 해서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2025년 오사카 세계 엑스포에서 공식 엑스포 NFT 발행에도 이 XRP 레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리플은 2017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고 또 지난해 10월에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리플은 올해 미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SEC는 지난해 12월 소송에서 이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립자 라센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텔이 이스라엘의 25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고 이스라엘 금융뉴스 웹사이트가 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은 확인도 또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글로벌 제조 및 연구개발 사이트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지역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변화하는 일정에 맞춰야 하며 비즈니스 조건, 시장 동향, 또 책임 있는 자본 관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텔이 남부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텔은 이스라엘에 4개의 개발 및 생산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키르얏갓의 펩28 공장은 10나노미터 칩인 인텔 7 기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외신 소식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고용 한파 불은 인구 감소, 20대, 40대 고용보험 가입 최대폭 줄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신규 가입자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소매 건설업 부진 등이 심화해 한동안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본격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했고요. 둔화된 이유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확산 현상이 고용보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20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은 외국인들이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시 가입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39개월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거고요. 20대 8.9만 명, 40대 3.4만 명 감소했는데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습니다. 신규 구직자도 6개월 연속 줄어든 상황,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철근 재고 36% 급증, 손해보고 팔아도 남는 물량이 더 많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철강을 비롯한 건설 자재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에도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철소의 전기로는 낮 시간 운영을 포기했고요. 시멘트 공장의 차량들은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주로 쓰이는 철근의 재고량은 올해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었고요.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내수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입니다. 건축 시에 강관 구조 등에 쓰이는 열혈 강판은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올해 4월 재고량은 89만 3천 톤으로 판매량보다 남아있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철근 유통업계는 철강 업체로부터 톤당 약 90만 원에 구입한 철강 제품을 약 7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손해보는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실정이고요. 철강과 함께 건설 시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시멘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049만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요. 봄철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멘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올해는 재고가 넘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주요 제품별 재고량입니다. 우선 열혈 강판은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더 늘어났고요. 철근과 후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멘트 생산량 및 재고량을 살펴보시면 직전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훨씬 더 늘어난 재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재고떨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싼 밤에만 생산 공장을 돌리고 시설 보수 기간을 늘려 자체 감산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시멘트 1분기 생산 10% 넘게 줄었지만 재고 물량은 작년보다 61%나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협 불법 행동 강경대응 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 네, 두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자진신고 명령을 발동하여 강대강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하는 18일까지 의정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은 고수한다라는 설명을 내놓았고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결정에 따라 집단 휴진을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진일 실제 진료 확인에 행정 처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반할 때는 의사단체에 10억 과징금을 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이 가능한 부분인데 의료계는 집단 행동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의협 결정에 따라 교수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QLC 낸드 제2의 HBM 대나 3년 후엔 낸드 시장 절반.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AI용 메모리 시장에서 고부가 쿼드러플 레벨셀의 낸드 제품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용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대거 도입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수요를 타고 AI 반도체 핵심으로 자리 잡은 HBM만큼의 폭발적인 수요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QLC 낸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낸드 시장에서의 비중도 지난해 12%에서 올해 20%로 8%포인트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2017년 전체 낸드 시장에서 QLC 낸드의 비중이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트리플 레벨셀의 제품에 근접한 수준인데 작년엔 QLC 낸드의 제품 적용 제품이 소비자용 위주였다면 올해부터는 단가가 높은 서버형 위주로 수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LC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 1개에 4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TLC는 3개의 비트를, 멀티 레벨 셀은 2개, 그리고 싱글 레벨 셀은 1개의 비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QLC는 엄청 큰 같은 단위의 낸드라도 QLC 낸드의 경우 저장 용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LC 낸드는 생성형 AI를 자체 서버에 탑재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 조건과 부합합니다. SSD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게 되면서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는 제품 장점이 부각돼 성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QLC 낸드 시장 비중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19.2%에서 2024년 20.7%까지 껑충 뛰었고요. 2027년도에는 46%까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LC 낸드 시장 점유율 살펴보시면 우선은 마이크론이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솔리다임 그리고 키옥시아가 21%, 17%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SK와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85% 성장 그리고 비중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서 저전력 장점까지 돋보이고 있고요. 빅테크 자체 AI 서버 도입에도 유리해 SK와 삼성 위주 주도권 형성이 보일 수 있을지도 관측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덥다 더워 빙과 주 상한가 환율 상승도 호재.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무더위가 예년보다 이른 시점부터 시작하면서 빙과 관련주를 중심으로 음식료 업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K-푸드 인기 확산에 음식료가 수출주로 변모한 점에 주목하자라는 포인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증시 전체 상승 동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일 크라운 제과와 혜택 제과 식품이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빙그레 24%, 농심 13%, 롯데웰푸드는 12%까지 오르면서 음식료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크라온 해태 홀딩스 그리고 해태 제과식품 크라온 제과 대상 농심 홀딩스는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료 업종의 상승을 이끈 투자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시장 전체에서 5,683억을 순매도하면서도 음식료주는 394억을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음식료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것은 무더위 시점이 예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빙과 등 관련 식품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여기에 상당수 음식료 기업이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주로 인식됐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 효과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음식료주가 전형적인 내수주였다면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로 인식이 됐었다면 이제는 음식료 다수의 회사 주가가 환율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또 해외 실적이 커지는 기업은 성장주로 인식이 돼 추가 상승을 꾀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도 많은 투자자들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주 10일 상승률입니다. 해태 제과식품은 2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빙그레 역시 24%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그 뒤를 이어 13%, 오리온 5.95%,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초만 하더라도 37만 9,500원의 거래가 됐다면 지금 6월에는 52만 원 선까지 터치한 모습입니다. 성수기 실적 호전 기대에 기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크라운과 해태 제과 등 신고가 연출하고 있고요. 조정장에도 업종지수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푸드 인기 수혜로 수출주에 대한 부각 역시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강세, 이후 중국 전기차 25% 관세 부과 가능성.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들어서부터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중국 대리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특히 중국 전기차 쪽에 대해서 사업이 좀 차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고율 관세가 다음 달부터 나올 예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8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이제 대외적인 요소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심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 2차 전지 혹은 바이오 결국 성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캐나다라든지 혹은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CPI라든지 FOMC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물이 4.5 아래로 내려온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투심을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주에 10년물이 굉장히 크게 튀어올랐을 때 당시에도 2차전지 섹터 혹은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알테오젠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쪽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 섹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시장의 흐름들은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섹터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관, 주요 주체는 누구냐라고 보면 기관,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수급적인 플레이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쪽,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도 있고 앞서 앵커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음식류 섹터.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 쪽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주가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 쪽에서의 강한 큰 이탈만 없더라면 지금 현재 이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7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기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역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부 섹터가 있습니다. 양극재라든지 실리콘 옹극재 혹은 장비 혹은 셀단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 혹은 이벤트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좀 수급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하거나 힘이 강한 쪽이 붙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이제 오늘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테슬라의 하락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간밤에서도 테슬라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 2차전지 혹은 전기차 쪽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로보택시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례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2차전지의 랠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구간은 조금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전지를 바라볼 때 Q와 P가 정말로 증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 섹터가 6월달 들어서부터 반등을 한 이유가 양극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GM 쪽에서의 판매량이 1월부터 4월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Q와 P단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지면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의 랠리가 나왔는데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과연 지금 여기에서 크게 돌았느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2차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가 작년 1월, 2월, 3월 때 고점이었다가 현재는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약 50%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요소는 좀 리튬이라든지 니켈같이 원료 쪽에서의 바닥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1월 대비했을 때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온 수치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위안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100위안에서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양극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위해선 리튬 가격도 함께 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하반기에는 뭐 GM 쪽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쪽에서의 신차가 출시가 되면 양극재 쪽에서 다시 한번 가격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약 20%밖에 없다입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라는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GM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5월 같은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GM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GM 쪽에서의 가이던스가 하향이 된다면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함께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GM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맞추기 위해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판매를 해야 하는 대수가 약 4대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열심히 달려줘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상을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된 흐름이 나와주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성장률 혹은 가이던스대로 성장을 해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라서 현재 기존에 강했던 양극재라든지 셀 쪽보다는 이벤트가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들어왔던 요인들이 인터배터리 유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인터배터리라고 했을 때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좀 큰 행사였는데 유럽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행사를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차세대 기술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인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인터배터리 유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 키워드 2차 전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과 이벤트적인 부분에 의해서 단기 반등 랠리 구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은 해주셨는데 수출은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요. 리튬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약 50% 증가했고 인터배터리 유럽 역시 6월 19일 개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하반기 내내 좀 잘 들고 가셔도 좋을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와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하반기 내내는 아니고 좀 네. 단기적인 상승 혹은 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터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차세대 기술 쪽에 대한 강세 그 기술력 있는 종목군들 혹은 수주 기반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에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랠리를 크게 보였고 있던 쪽이 PNT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은 현재 실적도 나름
그럭저럭 괜찮은데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최근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PNT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현재 바닥권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역시 수주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수주로 보게 되었을 때 1조가 넘는 수주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의 전극 공정용 장비를 좀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테슬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전극 공정이라는 게 현재 배터리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테슬라와 함께 좀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SK온 향해서의 좀 불확실성인 측면들, 특히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불안정했지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오히려 저평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에 더해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좋을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에요. 실리콘 음극재가 무슨 어디에 쓰이냐라고 보면은 배터리의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 포르쉐라든지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갔다라면 최근에는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EV3에도 좀 공급이 진행되면서 결국 공급처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 거기다가 더해서 테슬라 쪽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의 1등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위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기업이 좀 실리콘 함량 같은 경우가 기존 5%에서 8%까지 올리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도 크게 입증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종이 2개에서 적용 차종이 7개에서 9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좀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주전자재료 물론 어제장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성장세를 더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가 움직였으니까 그와 함께 넣을 수 있는 도전제 CNT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NT 도전제 쪽으로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인터배터리 쪽에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 유럽에서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황화물계라고 할 수 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르메스 2차전지 옥석가리기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STX 엔진입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네, STX 엔진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 방사 엔진 매출 그리고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실적과 수주가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관련 수주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신규 수주 증가가 본격화됐다라는 점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실적 턴어라운드로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점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특수사업 부문에서는 육군의 주력인 K1 계열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해군 해경의 함정에 탑재가 되고 있는 특수 고속 엔진을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1 전차와 K9 자주포 이 두 개의 제품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 추이를 보시면요. 19년부터 22년까지는 2,000억 원대로 이렇게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3,0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사업 부문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2천억 원대를 유지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 증가의 요인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엔진 관련해 수주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2년 8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향으로 K9 자주포 212문에 대해서 1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때 당시 STX의 주가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굉장히 상향이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신규 수주의 증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동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폴란드 수출 사업 엔진 조립체 외 2종의 물품 공급 계약을 1,200억 원 규모로 체결했기 때문에 또 지난해에도 이렇게 수주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특수사업 부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20%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특수사업 부문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YOY 대비했을 때 5%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매출액 증가폭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계획에 따라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출하량이 감소가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커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개발이 이 중동 수출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동사 수주가 레벨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 특수사업 부문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4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특수사업 부문의 신규 수준의 이제 50%가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는 이제 수주 잔고가 6,8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요인으로는 마찬가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의 엔진 관련된 수주가 마찬가지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 2022년 2월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 향으로 K9 자주포 등에서 2조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동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집트 수출 사업의 엔진 조립체를 물품 공급 계약을 1,200억 원대로 체결을 했다는 점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도를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껑충 뛰었었습니다. 그동안 K9 자주포는 이 독일사의 라이선스를 사용을 했는데 동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이 MT881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협상이 직전에 독일에 이렇게 무산이 됨에 따라서 5월에는 동사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업체에 선정이 되면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1,000마력급 SMV 엔진을 개발함에 따라서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K9 자주포 엔진 개발이 중동 수출 첨병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수주 등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됩니다. 1나노대의 초미세 공정의 양산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2차 전지주 강세 이후 중국 전기차 25% 관세 부과 가능성, 2차 전지주 옥석 가리기를 통해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전 리포트 STX 엔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